네, 오늘은 성경으로 배우는 핵심 영문법 여섯 번째 시간,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투 동사가 끝나고 이제는 ing 시리즈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이 영문법, 성경으로 배우는 영문법, 이곳에는 복음의 메시지가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 정병학교 의미 아시죠? 그리스도의 정결한 병사, 기독 정병, 예수의 좋은 군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대적하는 그 군사를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어 강의도 못 올리게 만드는 음부의 권세, 마귀의 방해가 많습니다. 마귀의 방해를 이기고 지금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예수의 제자를 꼭 삼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NG 시리즈. ING 시리즈인데 이번에는 개념과 동작을 말하는 뭐다? 동명사. 자, 동명사. 동사를 명사로 만든다. 라는 말이겠죠. 자, 설명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ING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이다. ING는 to 동사 못지않게 영어에서 단골로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테마를 ING로 선택했다. to 동사는 동사 앞에서, to 동사이기 때문에 to 요거를 동사 앞에서 쓴다. 동사 원형이 오는 거죠. to 하고 동사 원형이 온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서 어떻게 썼습니까? 우리가 잠깐 복습 한번 해볼까요? 뭐뭐하기 위해서, 그죠? 뭐뭐하는 것 하기, 그렇죠? 그리고 명사 뒤에 가서 뭐뭐할, 그리고 또 어떻게 썼죠? 압박동사 뒤에 썼죠, 그죠? 걔가 뭐뭐하기, 이런 식으로. 또 어떻게 썼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떻게 썼더라? 예, 감정 형용사랑 같이 써가지고 뭐뭐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다섯 가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짜잘한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굵직굵직한 것만 되면은 대충 그냥 쓰면 되겠습니다. 대충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뭐 있겠습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해석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ing. ing는 어땠을까요? 바로 동사 뒤에 이렇게 쓰는 게 to, 아, v 동사 ing 이렇게 쓰겠죠. 동사 뒤에 ing가 오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도 역시 동사의 원형 형태를 띠고 그 뒤에 ing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개념을 말하고 싶을 때 동사에 ing를 붙인다. 개념과 동작입니다. 개념과, 제목이 개념과 동작이니까 동작을 말하고 싶을 때 동사에다 ing를 붙인다가 되겠습니다. 라는 부제로 시작해 보겠다.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명사 자리에 어디서도 쓸 수 있다. 왜 이걸 뭐라고 부른다? 동명사라고 부르기 때문에 당연히 명사니까 그거는 명사 자리에는 아무래도 쓸 수 있는 겁니다. 문장의 기본 형태가 어떻게 돼요?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를이니까 여기에 요 위치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동명사가 부의한다. 동명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안 될까요? 전치사 명사가 왔죠? 그럼 여기에도 동명사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개념을 알고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그럼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동사 뒤에만 뭐만 붙이면 된다? ing만 붙이면 된다. 그럼 동사 하나만 외우면 우리는 동사와 명사를 두 개 외운 것이 되겠다. 이해가 되시죠? 동사 하나만 외우면은 뒤에 ing만 붙이면은 뭐가 됩니까? 동명사가 되니까 우리는 동사랑 명사를 두 개 외운 것이다. 너무나 쉽죠? 다음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move. 움직이다. ing 붙이면은 moving이 되는 거죠. move. 움직이다에다 ing 붙여서 움직임이 된 겁니다. moving. 예, 움직임. 여기서는 움직이는 나왔는데 그냥 움직임.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어요. ing는. bless.
Bless. 축복하다. ing 붙이면 blessing. 축복. Meet. 만나다. Meeting. 만나. Meeting. 모임이 되는 거죠. Sleep. Sleep. 잠자다. Sleeping. Sleeping. 잠이 되는 거고요. Ask. Ask. 질문하다. 요청하다. In. 아, asking. Asking. 그러면 요청이 되는 거죠. Live. Live. 살다인데. Living. ing 붙여서 살, 생활이 되는 거죠. Preach. Preach. 설교하다가 되는데 preaching. Preaching. 그러면은 설교, 전도가 되는 거죠. Shout. Shout. 외치다인데 shouting. Shouting. 외침이 되는 거죠. Fish. Fish. 낚시하다인데 fishing. 낚시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눈치채셨을 거예요. ing를 붙이는 순간 어떤 그 동작이 겸비된 그런 명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 움직임이 있어요. 움직임이 지금 막 있습니다. 누가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달려가고 있는데 걷다 사진을 찰칵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진 찍힌 그 동작이 찍혔죠. 그 동작을 딱 한번 사진으로 들어보세요. 그럼 어때요? 어떤 동적인 느낌이 나는데 딱 손으로 잡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개념, 동작의 개념을 손으로 싹 쥔 겁니다. 이것이 동명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동사 뒤에 ing를 붙여 명사를 만들었다고 해서 동명사가 되는 것이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ing 속에는 역동적인 동작이 들어있다. 동명사는 그냥 명사가 아니라 개념 혹은 동작을 나타낸다. 네. 그래서 단어의 조합으로도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Ceremonial washing. Ceremonial. 그러면 정결 예식이 되는 겁니다. Ceremonial washing. Ceremonial washing. Prayer meeting 하면은 기도 모임이 되는 거죠. Prayer. 예, prayer meeting 하면 기도 모임입니다. Today thinking. 오늘의 생각. Thinking. Today thinking. The working of the Holy Spirit. Working.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사역이 되겠습니다. The working of the Holy Spirit. The healing at the pool. Healing 뭐예요? 치유죠? Heal이 치유하다니까. Healing. 치유가 되는 겁니다. Healing 해서.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나온 거는 지금 이렇게 ing 붙여서 굳어져 버려서 명사화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예 명사 그 어떤 사전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냥 그렇지 이렇게 명사화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동사에다 ing 붙이면 명사가 된다는 것. 개념으로서 동작을 잡은 것으로서 사용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Healing at the pool. 네, 그 다음에 praying in English. Praying. 기도죠, 기도. Praying in English. 영어로 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Gaining wisdom. Gain. 그래서 이것도 gain으로만 읽잖아요. Gaining이라고 안 하고. 그럼 얻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gain은 얻다인데, 얻다에는 대상이 따르죠. 대상이 따른 명사가 옵니다. 원래 gain wisdom 하면 지혜를 얻다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I gain wisdom 해볼게요. 나는 지혜를 얻는다. 그죠? 근데, 여기 주어는 빼고, gaining wisdom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혜를 얻기가 되는 거예요. 지혜를 얻기라는 명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Gaining wisdom.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동명사에는 뭐가 따라올 수 있다? 대상이 되는 그 동사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명사니까 이것도 그 동사의 대상까지 같이 집어서 명사가 올 수 있다. 아 이것보다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합니까? Gaining wisdom. 그러니까 오늘 한 강의로 동명사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다섯 강의 이제 ing 다섯 강의가 있는데. ing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엄청난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꼭 여러분만 아지 마시고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알려주세요. 제가 이 자료는 카페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걸로 이제 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PDF 파일을 올려드릴게요. 또 이걸로 괜히 해서 이렇게 무슨 제가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는 게 아니라 기독 정병을 정말 만들기 원합니다. 그래서 근데 좀 예수의 제자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아도 그냥 들으세요. 믿지 않아도 들으시고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을 꼭 발견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이 제자를 삼을 능력이 없다. 그러면 우리 사이트를 알려주세요. 사이트 알려주시고 유튜브도 있습니다. 유튜브도 소개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A stern warning. 엄중한 stern. 형용사죠. Warning. Warning. 그러니까 이거는 명사기 때문에 형용사가 앞뒤로 올 수가 있습니다. stern 하면은 엄중한 명사. 형용사는 명사 친구이기 때문에 명사 앞뒤로 오거든요. 앞에 왔죠. 엄중한 경고. Seed bearing plants. Bearing 하면은 열매 맺기. 아, 씨 맺는 식물이니까 이거는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네요. 얘는 형용사네요. 날려버리고요. 예, seed bearing plant 얘는 형용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causing. causing은 뭐예요? 야기하다가 cause니까 causing은 야기함이 되는 거죠. cause. 죄를 짓기 위하여 야기함. 죄를 짓도록 야기함. causing to sin. 죄를 짓도록 야기함이 되는 거죠. trustworthy. 신뢰할 수 있는 이죠. trustworthy. trustworthy saying. 신뢰할 수 있는 말. say에다가 ing 붙여서 say는 말하다죠. saying. 그래서 saying 해서 신뢰할 수 있는 말이 된 겁니다. 동사 앞뒤에 명사, 동사 앞뒤에 명사, 이게 뭐겠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를. 근데 동사는 형용사 쳐야겠죠? 동사 앞뒤에 명사입니다. 이걸 말한 게 뭐예요? 이게 동사 앞에 오는 명사가 주어라고 하는 거고요. 동사 뒤에 오는 명사가 목적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N, 이거는 품사거든요. 이거는 영어에는 네 가지 품사밖에 없어요. 명사, 동사, 그 다음에 뭐예요?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입니다. 부사. 예? 명사는 뭐예요? 이름 있는 말. 동사는 뭐예요? 동작을 나타내는 말. 형용사는 뭐예요? 명사 앞뒤에서 꾸며주는 말. 이 부사는 뭐예요? 부연 설명하는 말. 이거 네 가지 품사밖에 없어요. 8품사는 미안합니다. 지랄이에요, 다. 여러분 영어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어, 목적어 이런 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품사가 아니라 이 위치를 말해주는 말이에요. 이 위치. 앞에 종사 앞에 오는 명사를 주어라고 하는 겁니다. 주어. 이거 위치를 말해준 거예요. 그리고 동사 뒤에 오는 명사를 목적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엄청 헷갈리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정리해 준 데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 다 끝났죠? 그래서 이제 주어 목적어라는 말을 제가 쓸게요. 알았으니까 주어 목적 한 번 더 이것도 따로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품사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주어 목적어 보호란 말을 안 써도 돼요. 그 참 헷갈리는 말인데 저도 모르겠어요. 무슨 보호입니까? 네, 우리나라 말도 없는 말인데 그냥 안 써도 되고요. 그냥 주어 목적어 이 정도 말면 되겠네요. 네, 이것과 부연 설명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은 하기, 하는 것. 투동사랑 똑같네요. 투동사. 엄마 하기, 하는 것으로 쓸 때 투동사가 있었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teaching, 가르치기, rebuking, rebuke. 책망하기도 책망, rebuke, 책망하다, correcting. correct. 바로 잡다에서 나왔으니까 바로 잡기가 되겠죠. training. 훈련, train에서 나와서 훈련하게 됩니다. in righteousness, 이거는 전체 명사가 얘 뒤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righteousness. 의로움 안에서 teaching하고 가르치고 correcting하고 training 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selling cattle, 그건 뭐예요? 아까 여기에도 나온 게 여기에 원래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 gaining wisdom, 이게 요 뒤로 와야 되는데. 하여튼, 됐어요. 괜찮아요. 지금 한번 와야겠네요. 네. gaining wisdom. 네, 지혜를 얻기. 네, 죄송합니다. 이게 생방송은 아니지만. 네.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편집하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자, 갑니다. selling cattle. 소를 팔기. 되는 거죠. 이거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 distinguishing between spirit.
distinguish는 분별하다니까 distinguishing 구별함이 되는 거죠. 뒤에 전치사 명사가 왔습니다. 영들 사이에서 분별하기, 분별하는 것. distinguishing between spirits. just going to church. 교회에 단지 가는 것. 이렇게 되는 거, 개념이 된 거예요. just going to church. 이것은 명사입니다. 요 뒤에 동사 올수 있어요. just going to church. desiring God.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 하나님을 열망하기. wanting God alone. 하나님만을 홀로 원하기가 된 거예요. wanting God alone. obeying the voice of the Lord. obeying. Obey. 복종하다. obeying. 그러면 복종하기가 되는 거죠. 대상의 가치입니다. the voice of the Lord. 주님의 목소리를 복종하고, 주님의 목소리를 순종하기가 되는 거죠. cherish. Cherish. 소중히 여기다. cherishing Jesus alone. 예수님만을 오직 소중히 여기는 것. 그죠? 그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삶의 막 방향성입니다. cherishing Jesus alone. 예수님만을 소중히 여기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애통해야 될 것. 이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고 애통하는 거 뭐죠? 자기한테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고 자기 삶에 도움이 안될때 애통합니다. 지금 광화문 네거리로 나가서 시위하는 사람들 다 누굽니까? 이 세상이 자기한테 원하는 걸 충족시켜 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 없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애통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것. 생명 대신 예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것. 그것으로 애통해야 되겠죠. 그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치는 거니까 문제와 환경, 상황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내게 야기할 수밖에 없도록 내 안에 만들어낸 죄, 예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게서 애통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cherishing Jesus alone.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이 세상의 목표성인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떤 영어만 똑 따먹고 여기서 영어를 잘해가지고 여러분의 의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해서 우린 영어하는 겁니다. Treasuring Jesus. 예수님을 보화로 여기겠죠? 근데 Treasuring nothing. 아무것도 보화로 여기지 않습니다. But Jesus. 예수를 제외하고는 거예요. 전치사예요, 이거는. But, 그러나가 아니고 예수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보화로 여기지 않기. Treasuring nothing but Jesus. 이렇게 되는 거예요. Treasure. Treasuring only Jesus가 되는 거죠. 예수님만을 오직 보화로 여기기. Study가 공부하다니까. Study. Studying the life of Jesus. 예수의 생애를 공부하기. Studying the life of Jesus. Desiring the word of God. Delivering. Deliver. 전달하다죠. Delivering은 전달하기인데, 뭐가 대상이 뭐? Delivering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전하기. Living patterns. 삶의 패턴입니다. 아, 예, 이것도 여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삶이니까 이건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삶의 패턴. 예, 다시요. Believing, 믿기, 믿는 것, in Jesus way. 예수님을 잘 믿기. Believing in Jesus way. 자, 아까 편집한다고 미리 봐놨는데 이게 또 실전을 하니까 안 되네요. 예, 양해를 구합니다. Believing in Jesus way. 예수님을 잘 믿는 것. Revealing. Revealing. 드러내기죠. 드러내다가 reveal이니까. Revealing the life of Jesus. 예수의 생애를 드러내는 것. 우리의 삶은 마태 5장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진정한 빛이 뭐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내가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다시 말해서 소금은 맛을 나타내라. 예수의 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맛. 복음을 전하는 맛, 사망 권세를 이기는 맛, 그 맛을 나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Revealing the life of Jesus well. 예수의 생애를 잘 재현하는 것.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His teaching. 그러니까 his 이렇게 앞에 소유격처럼 his가 올 수 있는데 그거는 그가 가르치신 것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What his teach 이렇게 달아놨는데 그가 가르치신 것 이렇게 개념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His teachings. 그가 가르치신 것들. His appearing. 그가 나타나심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his가 이렇게 동명사 앞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가 나타나심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God walking on my heart.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심. 누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심. 역시 walk 앞에 여기 동사인데 위에 앞에 이렇게 주어로 쓰이는 명사가 왔다. 우리가 to 동사 쓸 때는 어떻게 써요? For God to walk 이렇게 했죠. 예, 그렇게 to 동사 할 때는 for 명사 하다고 to 동사 나왔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God walking on my heart 이렇게 바로 나온다는 거. The appointing of the 12 apostles. The 12 apostles는 12 사도죠. 12 사도의 appointing, 임명하심. Appoint. 임명하심이죠. 12 사도의 임명하심. The appointing of the 12 apostles. Apostles는 사도. Apostle. The healing of a demon possessed man. Demon possessed man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치료. The healing of a demon possessed man. Repenting. 회개하다죠. Repenting of our sins.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 Repenting of our sin. 이렇게 되는 겁니다. Repent. Repent. 그리고 형용사랑 같이 사용할 때는 being이 옵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Be afraid.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명사화 시킬 때는 being이에요. Being. Being used. 사용되기입니다. 사용되기. Being used by God. 하나님에 의하여 사용당하기. Being used by God.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하여 충만함을 받기. 이렇게 되는 거.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요 뒤에는 명사가 올 수 있는 거예요. 명사가. 동사. 예, 헷갈렸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는 어쩌고저쩌고 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전치사 뒤에 올 수가 있다. 왜? 동명사는 명사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는 거죠. 전치사 명사니까. From striking your foot on a stone. 돌입니다, 돌. 예수께서 그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The temptation of Jesus. 그게 어디서? 시험. 마귀에게 마태 4장에서 그 시험을 받죠. 너가 천사들 명에서 너희가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이제 했던 대목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괴계입니다. 시험해 보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Do not test your God.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Do not put your God to the test.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너의 하나님을 시험에 놓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냥 단지 믿어라. 그의 말씀을 우리는 그의 말씀이 의롭고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신령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는 즉시 그냥 믿는 겁니다. 시험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From 뭐뭐부터 striking your foot on a stone. 너의 발이 striking 부딪히기죠. striking 돌로부터 돌 위에 너의 발이 부딪히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전치사 명사 형태입니다. 이거는 from striking your foot on a stone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이거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너의 마음을 갱신함에 의하여.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여기서도 전치사 by 뒤에 나왔다는 거.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여러분들 이거를 공부하시고 꼭 반복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반복 숙달되고 암송될 때까지 꼭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Without, 뭐뭐 없이죠. Being, 그러면은 being 나오고 형용사 나오는 거예요. Without being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여기까지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가 되는 거죠. Without being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역사 없이가 되는 겁니다. Without finding fault. 결점을 찾기가 되는 거예요. Finding fault.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1장 5절에 아마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를 구하라. 꾸짖지 않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결점을 찾는 것 없이가 그게 꾸짖지 않고 이렇게 한글의 성경에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결점을 찾는 것 없이 너에게 주실 것이다. Without finding fault. 결점을 찾는 것 없이. Without이 많이 나왔네요. Without grumbling. 불평이죠. Grumble이 불평하다니까 grumbling에서 불평이 됐고요. Without grumbling 하면 전치사 명사에서 불평 없이 됐습니다. Until the Lord's coming. 주님의 다시 오심이죠. 주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 Until the Lord's coming.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노래 복음 성경에 나오죠. From the beginning. 태초부터 From the beginning. 자, 팁 하나. 주어로서 투동사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투동사는 주어에 잘 안 와요. 주어에 오기도 오죠. 근데 잘 안 씁니다. 보통 그냥 ving로 사용합니다. ving와 to 동사가 모두 하기와 하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주어 자리에는 투동사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분 영작할 때 투동사를 앞에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그런 줄 알고 하세요. 그냥. 동명사, ving, 그 다음에 목적어가 되는 그게 명사가 오죠. 아니면은 being, ved,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명사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은 it is 형용사고 to 동사명사 이런 식으로 문장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리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는 뭐 영작에서 배우면 되겠죠. 그럼 저는 영작을 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법칙이 있다는 걸 아시고 하는 거랑 또 모르고 하는 거랑 틀리겠죠? 왜냐면 우리는 배운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괜히 우리가 아는 거 총동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배운 범위 내에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Not to commit any sin. 이거 명사로 잡은 겁니다. Any sin, 죄, 어떤 죄든지 commit, 저지르다. 이 commit은 약간 나쁜 걸 저지를 때 commit 하는 거예요. 나쁜 걸 저지를 때. To commit, 저질렀다, 저질르기, any sin, 어떤 죄든지 저질르기, 어떤 죄든지 저질르지 않기는 is difficult, 어렵다. 이렇게 물론 문장은 맞는데 자연스럽게 쓰려면은 not committing any sin is difficult 쓰거나 아니면 it is difficult, 이것도 배웠습니다, 우리. it too, 투동사에서 배웠어요. 그것은 어렵다, it is difficult, 뭐가? not commit any sin, 죄를 어떤 죄든지 짓기. 아, 짓지 않기. 이게 원래는 여기 아빠 여기 보이죠? Not commit any sin. 여기 요 자리가 이제 뒤로 뺐다 이 말이에요. 그냥 It is difficult not to commit any sin. It is difficult not to commit any sin. 이렇게 20번만 외치면은 되겠습니다. It is difficult not to commit any sin. 아니면 Nothing commit any sin is difficult. Nothing commit any sin is difficult. 네, 들어오죠?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해가 됩니다. 반드시 이해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이해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해됐으니까. 제가 영어를 영맹이었어요. 제가 30살이 넘어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지금 몇 살인지는요. 그냥 그래요. 예, 원래 알라고 하세요. 예, 나이 그렇게 많이 안 먹었지만 어쨌든 30살 넘으면 이게 공부 영어를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된다고요. 여러분들 마흔 넘으셨습니까? 시운이 넘으셨습니까? 도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순종하고 따라오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 생애 재현을 위해서 하십시오. 됩니다. 주님이 지혜를 열어주실 줄 믿고 가는 거예요. Joining the 자, 이제는 문장입니다. 지금까지는 문장이었나요? 아니죠. 문장은 동사가 있는 것, 명사가 동사가 함께 있는 것을 문장이라고 합니다. 명사만 있고 명사 뒤에 부연 설명이 있거나 아니면 형용사만 있거나 그것은 문장이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갑니다. 동사에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동사라고 형광펜을 쳐놓았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joining the suffering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join, 동참하기. 이게 명사가 된 거예요. 보이시죠? Joining the suffering of Jesus Christ. 명사예요. 명사 뒤에는 뭐가 오죠? 동사가 오죠. Must be considered. 우리 그것을 뭐로 고려해야 된다.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Must be considered. 뭐로써? As honorable. 영광스러운 것으로서. For sinners. 죄인들에게. Like us.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는 영광스럽게 여겨야 된다. 아, 너무 멋진 문장이에요. 이거는 진짜. Joining, 외우세요. Joining suffering of Jesus Christ must be considered as honorable for sinners like us. 그죠? 우리에게는 정말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은 없어야 돼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새로운 종류의 기쁨을 우리는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주와 함께 복음 증거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이러면서 기뻐할 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시고 피조물로서 너는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구나 감탄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우리의 의죠. 무슨 감탄입니까? 죄인 중에 개수인 주제. 주님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은 선한 역사는 주께 속했으니 주가 우리를 쓰실 걸로 믿고 우리는 내어드립시다. They sew fig leaves together and made coverings for themselves. 그들은 sewed, 엮었다. So. 바느질 하다죠, 엮었다. Fig leaves, 무화과 나무입니다. Fig leaves together.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엮었다. And made, 만들었다. 뭐를? Coverings. 이거 동명사 여기 나왔네요. 목적으로 나왔어요, 이제는. Coverings, 덮개죠, 덮개. For themselves. 자기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 했다. 창세기에 나오는 문장이죠. 뭐죠?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의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것. 이 세상에 영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것을 더 크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그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이것이 인간들이 쌓은 바벨탑입니다. 그거 다 무너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베끼시고 양인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저질른 죄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의 안에서 의로워져라 라고 말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그들이 얼마나 그것을 사건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겠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게 전한 겁니다. 그리고 가인은 지 마음대로 제사드리고 아벨은 그 아담과 하와가 전해준 대로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거죠. 자기가 먹지도 못하는 양을 기른 겁니다. 제사 지내기 위해서. 우리 삶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돼야 돼요. 바치는 삶. 자기 마음대로 제사 지낸 아벨 가인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죄를 못 참고 아벨을 돌로 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기 원하는 자는 이 세상에 마귀의 영을 따른 자들에게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갑시다. 알겠죠? 자, 오늘 좀 이제 좀 은혜가 있네요. 네. 저는 좀 이렇게 은혜가 있는 수업을 진행하고 싶어요. 이걸 듣다가 기분 나쁘면 나가세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꼭 정말 이거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배우니까 얼마나 잘 들어와요. 그렇죠? 부신자들도 배우는 겁니다. 지들이 배우는 건 틀렸거든요. 확실히 틀렸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확실히 틀렸습니다. 일제식 식민 영문법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제가 영원 대한독립 만세를 지금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또 이제 네 잘났다 하시는 분도 있겠죠. 상관없어요. Testing of your faith. 너의 믿음의 시험. Testing of your faith. 너의 믿음의 시험. 이게 명사가 된 거죠. Develops. 개발한다. Perseverance. Perseverance는 인내죠. Perseverance. 또 이거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이죠. 믿음의 믿음의 시험이 없이는 절대로 인내를 개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로마서 5장인가 거기도 나오죠. 너희가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소망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 환난이 인내를인가?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견고한 믿음의 발로가 되어진다. Testing of your faith develops perseverance. 너 인내를 개발한다. I live, 난 산다. In this earthly body. 이 세상의 몸 안에서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입니다. By trusting in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신뢰하는, 신뢰하는 믿음에 의하여 이 지구의 몸 안에서, 육체의 몸 안에서 나는 산다. 육신의 몸에는 속하여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들이다. 가진 자이다. 너희는 그렇지 않느냐? 너희도 그런 자들이다. 저 하늘의 풍습으로 살아라. For the time of soul입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교회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뽑아낸 믿음의 공동체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는 그 신뢰로 살아가야 된다. Trusting in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기. By trusting in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는 것에 의하였어. I live in this earthly body by trusting in the Son of God. 여러분들 몇 번씩 좀 이렇게 따라 했으면 좋겠네요. 자, 한번 하고 가지만 여러분들 좀 끊어서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강의하려고 많이 소리를 내뱉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많이는 아니에요, 솔직히. 이제 계속 이렇게 만들면서 하게 되죠. Jesus will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Will judge, 이게 동사죠. 그러니까 문장에서 이렇게 동사 찾으면은 해석이 쉬워집니다. Jesus will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예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The living. The 해서 형용사 온 거예요. The 형용사. 그래서 명사가 된 겁니다. The living, 이게 명사 맞네요. 예, 산자니까. The living and the dead.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더 플러스 이렇게 형용사가 오면은 명사가 되는 겁니다. 원래 형용사로 들어가야 되나? 이거 모르겠네요. 아무튼. 자, 여기 위치가 자체가 명사니까. Jesus will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네, 설명 다 놨고요. Understanding the gospel in Christian life. 이게 명사죠? 명사. Understanding, 이해하기. 뭐를? The gospel, 복음을 이해하기. 어디서? In the Christian life.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is so significant. Significant, 중요한. Significant. 그래서 be 형용사는 같이 동사로 취급을 합니다. be 형용사께서 이렇게 같이 쫙 꺼놨어요. is so significant. 아주 정말 중요하다. 복음을 이해하는 것 없이 교회 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복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복음의 그 이해함과 그것에 체험된 믿음이 결국은 나를 행동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지정의가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겠죠. 원전은 지식입니다. Understanding이에요. Understanding the gospel in Christian life is so significant. 그것 없이는 믿음이 샤머니즘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랑 무슨 뭐 장막 성전 이런 데 경험에 치우쳐서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냥. 누구죠? 박태선? 그 이적 나타내고. 물론 기독교 안에 이적이 있습니다. 병 고침의 역사도 있고 최고의 이적은 회개죠, 회개. 회개하여서 근데 무당도 이적이 있어요. 강신모들은 이적이 나타납니다. 작두에서 타기도 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가서 그 앞에서는 작은 악한 귀신은 작은 신이기 때문에 큰 신 앞에서는 못 내리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 Understanding the gospel in Christian life is so significant. Through hearing the gospel, 자. Hearing. 복음을 듣는 것을 통하여 전치사 뒤에 왔어요. Through hearing the gospel, faith is given. 믿음은 주어진다. Faith is given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하여. So, 믿음은
복음을 들을 때, 왜냐하면은 성령께서는 고린도 12장 말씀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다.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다. 또 예수의 변호자라고 요한복음 14장에도 말하고 있죠. 예수의 변호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만 믿음이 주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Through hearing the gospel, faith is given by the Holy Spirit. They will turn away from listening to the truth. They will turn away. 그들은 turn away, 돌이킬 것이다. 뭐로부터? From listening to the truth.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이게 디모데 후서 아마 3장일 겁니다. 디모데 후서. 그게 뭐냐? 이 마지막 때 속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 마음대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듣는 것을 돌이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 뭘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부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돈과 물질의 모든 소망이 고정된 자. 이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왜? 하나님을 그가 마음에서 죽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돌이킬 것이다. They will turn away from listening to the truth. Living someone else's life is the worst. Living someone else's life. 이거는 성경에서 뽑은 게 아닌데 그냥 명언 같은 거예요. 그냥 헛소리죠. 그냥 세상에 나도는 말. 그럼 명언은 진짜 명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만 명언인데 근데 우리는 다르게 해석을 하죠. Living someone else's life. 다른 삶의 다른 어떤 누군가의 삶을 사는 것 is the worst. 이것은 최악이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내 영혼의 갈망하는 요청대로 살아야 돼요. 마귀의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진짜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진정한 나를 위한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하죠. 그것이 아니면 다 죄악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지 않는 자는 죄의 길을 걷는 거예요. Living someone else's life is the worst. The meeting, 모임은 is supposed to start at 2.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니까. Start 해가지고 시작하기로 되어 있다. 2시에 시작하기로 되어 있다. 성경 아닌데 여기 들어왔네요. 네, 그냥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meeting is supposed to start at 2. Train, 훈련하라. Yourself, 너 자신을 훈련하라. To be godly, 경건케 되기 위하여. 투동사 배웠죠? To be godly, 뭐뭐 하기 위해서. To be godly, 경건해지기 위하여. For, 왜냐하면 physical training, 육체적인 훈련은 is of some value. 약간의 가치가 있다. But, 하지만 godliness, 경건이죠. Godliness, 경건은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경건이에요. 육체 열심이 아닌 경건은 has value. Value, 가치를 갖고 있다. For all things, 모든 것의 범사에 가치라면, 그래서 성결함이라고 해석해놨네요. 성결함은 모든 것에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Train yourself to be godly, for physical training is of some value, but godliness has value for all things. 복음 증거를 위해서 여러분들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성실하게 잘 따라오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고요. 기독정병학교 저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예수의 제자를 삼는 그런 리더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잘 만들어지고 준비되죠. 하나의 툴에 불과합니다. 이 영어 성경은. 여러분 어떤 것으로 좋아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에 예수의 생애를 드러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They never stop.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결코 멈추지 않았다. Teaching and proclaim the good news. 좋은 소식을 teaching, 가르치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겁니다. Proclaiming, 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 그 뉴스가 어떤 것이냐 뒤에 꾸며주는 거죠.
that Jesus is the Christ.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뉴스를, 이거 명사예요. 그 뉴스를, 이거 명사. 요까지가 명사네요. 요까지가 이렇게. 이거는, 그러니까 명사와 동사는 명사의 문장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Teaching the proclaiming the good news that is Jesus is the Christ.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뉴스를 가르치고 전하기가 되는 거예요. 결코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이 일을 한 거죠. 사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도행전 이게 4장인가 5장일 거거든요.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들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죠. 왜? 가장 죄인 중에 괴수, 신성 모독죄라는 그런 불명예를 끌어안고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메시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이룰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라고 전하는 것. 그러니까 동일하게 그들도 신성 모독죄, 예수와 함께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힘 되고자 작정하고 이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므로 성령이 그것을 체험시킴으로 또 기도하여서 그것이 내게 의지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They never stop teaching and proclaiming the good news that Jesus is the Christ. 제가 이렇게 계속 사실 영어 이렇게 조금 하고 설명 많이 하는 것은 좀 복음에 치중해서 강의를 좀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많이 안 듣더라도 상관없어요. 들을 사람만 들으시면 됩니다. 들을 사람 꼭 들으세요. 그런데 들을 사람 꼭 들으시고 꼭 만들어 주세요. 네. 그리고 전해 주세요. In all this, 이 모든 것에 Job did not sin. Job은 죄를 짓지 않았다. 뭐함으로써? By charging God with wrongdoing. Charging하고 with wrongdoing 하면은 무엇을 비난하면은 나쁜 짓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비난함으로써 Job은 죄를 범죄하지 않았다. In all this, Job did not sin by charging God with wrongdoing. 그렇죠. 하지만 마지막 3장부터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게 인간의 마지막 발악이거든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신을 저주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나를 아주 끊임없이 나에게 스스로에게 고통을 가하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 그래서 고난 받을 때 의인이 받는 고난. 왜 의인에게 고난이 임하는가? 이게 욥기의 주제거든요. 의인에게도 고난이 따르는가? 따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통곡과 눈물로 주 앞에 경외함으로써 그의 응답을 받으셨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진정한 의인의 고난은 바로 예수의 고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입니다. 그 고난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은 너희의 거할 땅이 아니고,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 하지만 예수와 함께 이제는 우리가 너희가 들어가야 될저 영원한 안식.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죄를 이기는 그곳에 안식이 있다. 그래서 너는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는 고난이 따른다. 이런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반드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영광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닌. 자, 계속합니다. 다 끝나갑니다. Stop making father's house a marketplace. 그만해라. 뭐를? Making my father's house. 만들기죠. 나의 아버지의 집을 만들기를. 뭐로? make 다음에는 명사 두개 옵니다. 이런 식으로. 뭐꼭두개 오는 게 아니라 두개올 수가 있어요. Make My father's house a marketplace. 만들다, 나의 아버지의 집을 marketplace로, 시장으로. 그러니까 만들기죠. 나의 아버지의 하우스를 marketplace로 만들기를 그만해라. 예수께서 이렇게 외치셨죠. 예수께서 이때, 소위 혈기를 부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혈기를 부린 것이 죄가 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의분을 품은 겁니다. 제자들이 보고 예전에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의 전을 향한 나의 열심이 나를 불태울 것이다. 뭐 그런 말씀. consuming fire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고 우리가 기쁘다고 여기고 우리가 화를 내고 이것이 무엇에 근거하냐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픔으로 아파하니? 아니면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니? 아니면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니? 아니면 너의 의가 깨져서 고통받고 있니? 이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주님의 나의 희노애락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Stop making my father's house a marketplace. 자, on hearing of this, 여기서는 on 다음에 ing가 나왔어요. 이럴 때는 뭐뭐 하자마자입니다. 수거처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On hearing of this,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John's disciples came and took his body and laid it in a tomb. 톰이 아니고 툼 이렇게 읽죠. 툼 무덤. 이 말 듣자마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의 몸을 데리고 그리고 묻었다. 그 몸을 in a tomb 무덤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몸을 묻은 거죠. 헤롯이 요한의 머리를 쳤습니다. 그것은 이제 선지자 시대가 종결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말하는 자가 없어졌으니까 앞에 나와서 prophet은 앞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선지자, 먼저 알고 말하는 자. 요즘에 나와서 선지자라고 돌아다니는 애들은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없는 거예요. 그 요한, 침례 요한 시대로 종결된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라고 하고 선지자는 없는 겁니다. On hearing of this, 이것을 듣자마자 John's disciples came and took his body and laid it in a tomb. 무덤에 묻어버렸다. On reaching Jerusalem, 예루살렘에 도달하자마자 Jesus entered the temple area and began driving out those who were buying and selling there. 자, 이게 아까 이게 이제 좀 여기로 가면 좋겠네요. 저기랑 연관된 거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이게 아버지의 집을 이거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 같아요. 예수께서는 이 전에 하신 말씀이네요. 이 전에 이거 하고 나서 이 말씀 위에 있는 말씀하셨죠. 예수께서는 들어가셨다. 어디에? The temple area,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began 시작하셨다. 뭐하기? Driving out, 몰아내기. Those, 그들을 몰아내기를 시작하셨다. Driving out those, 그들을 몰아내기. 그들이 누군데? Who are buying, 팔고 있는. 그리고 selling, 사고 있는. 그리고 팔고 있는. There, 거기서 사고 팔고 있는 자들을 몰아내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셨냐면은 당시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 소위 집권자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이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로 서원하고 또 그렇게 소명감을 가지고 사역하는 자들이라는 자들이 그 성전에서 프리미엄 받아 처먹고 말이야. 그리고 그 단지 성전에서 그 물건 팔고 그거 해도 안 되지만 단지 물건 팔고 사고 그거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아버지의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탐욕에 어두워서 하나님 제사한 것에 관심이 없고 그들에게 재물을 팔아 처먹는 것에 눈이 먹은 자들, 저들에 향해서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잘 여기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On here, 했죠? 자, you are right. 당신 옳습니다. In saying, in ing예요. In ing는 뭐뭐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that ear를 말할 때가 되는 거죠. that ear를 말할 때. God is one. 하나님 한 분이시며 and there is no other but him. 그리고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말할 때 당신은 옳습니다. You are right. You are right. In saying that God is one and there is no one other but him. 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옳습니다. 네, 라고 말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순식간에 이렇게 1시간 이제 거의 55분 내지 접어드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부연 설명한다고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성경 본문 해석할 때는 그 부연 설명을 좀 달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뭐 공부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죠. 그냥 가세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에게 부르심이 있다고 하신 분들은 끝까지 따라오시고, 그리고 정말로 뭐 이 세대가 악하죠. 하나님의 공의가 없고 많은 교회도 세속에 물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어떤 권력적 야욕에 물들어가고, 이 세상이 그 따라가는 룰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한 공의를 회복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사고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만들어지기 원하며, 그런 제자들을 세우는 기독 정병이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또 ING 1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해 주신께 감사드렸고, 이곳은 강의를 써주신 분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강의를 마치고 같이 하는 영광을 돌리고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